키야. 어? 당신은 희망요정? 짜잔! 새해 선물! 우와, 새해 선물이요? 이게 뭐예요? 캘리그라피 펜! 우와, 캘리 펜! 요즘 이거 유행인데! 감사합니다! 새해가 됐으니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렴? 그럼 희망적인 일들만 벌어질 거야. 안 그래도 다이어리 쓰려고 했는데! 우와, 감사합니다! 아, 근데 너무... 자다 일어나서... 새해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. 나 오늘부터 다이어리 꾸미기로 했지. 예쁘다. 어? 뭐지 이건? 희망요정의 선물? 그럼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? 오, 한번 써봐야지. 오, 글씨 써봐야지. 2020. 오, 잘 써진다. 오, 신기하다. 목표. 오, 느낌표. 오, 나 글씨 진짜 못 쓰는데 잘 써진다. 아니야, 캘리그라피 할 때는 글씨 못 써도 된다 그랬어. 나만의 독특한 패턴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. 맞지? 목표 1은 다이어트. 다이어트 다이어트 힘들어요. 목표 두 번째는 시험 평균 80점? 아, 가능? 어머, 아니, 불가능이라고? 근데 지금 이거 나한테 대답한 거야? 뭐야, 이거 마술펜. 나한테 지금 대답한 거야? 잠깐만, 그럼 75는 가능? 그럼 75점은 가능? 75점은 싹 가능? 그래, 75점, 속 편하게 75점. 80은 너무했지. 고마워. 그래, 80은 너무 내가 힘들 것 같아.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를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야. 근데 그럼 이것도 응? 할 수 있나? 너 이것도 알아?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? 너 혹시 이런 것도 알아? 너는 반장이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? 뭐야? 안 좋아한다는 거야, 뭐야? 안녕하세요. 어, 남반장이다. 야, 뭐하냐? 왜 갑자기 와서 난리냐고. 괜히 화를 내. 야, 내가 보여주기로 했던 그 슬라임 있지? 아, 부엌으로 가봐. 짠! 너무 귀여운 말랑이 슬라임! 오, 이게 보여준다는 그 슬라임? 안에 뭐가 들어있다. 이 안을 열어보면 오, 말랑이 같은 게 들어있어. 우와, 말랑말랑 너무 귀여워. 이제 이 슬라임이랑 같이 섞어보기. 꾹꾹이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꺼내준 다음에 오, 슬라임. 오, 이 안에 넣어볼게. 양념장을 쌉니다. 이렇게 해서 넣어서 안녕. 내 입을 덮어줄게. 오, 신기해. 안녕, 여기 덮어주고 안녕, 여기 덮어주고 여기 덮어주고. 우와, 오, 잘 붙었으면 좋겠다. 오, 신기하다. 바풍 다시 도전. 바풍 야! 오, 근데 소리 좋지? 소리 좋지? 아, 귀여워. 바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바풍 얍! 오!
오, 바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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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고. 오. 오케이. 그럼 한번 만져볼까? 야, 내가 빌려줬던 그 노트 달라고. 어? 아, 그거 내 방 책상 위에 있어. 그래, 잘 받아 적었냐? 뭐냐?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그만 자라고. 치, 한번 빌려주고 되게 생색내네. 안녕하세요. 어, 죽겠네. 아, 어, 이건 뭐야? 오바키 체리 되게 좋아하네. 2022년 목표 다이어트. 아,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킨 먹으면서. 아, 맞다. 근데 나 다이어리 책상 위에 있는데? 설마 남반장 본 거 아니겠지? 아, 바보! 어, 깜짝이야. 야, 노트 찾았냐? 바로 있던데? 어, 잘 찾았네. 응? 왜? 아니, 뭐 찾았나 해서 안 나오길래. 아. 키키키키오비키. 아까 남반장이 내 거 본 거 아니야? 아, 그럼 안 되는데. 물어보면 되잖아. 남반장이 내 다이어리 봤어? 아, 어떻게 봤네. 아, 어떻게. 아. 아이고. 바보. 어? 이건 뭐야? 오바키 체리 되게 좋아하네. 2022년 목표 다이어트. 아,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킨 먹으면서. 어? 아, 아무것도 안 썼구만. 얘가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. 계획을 세워야지. 아, 깜짝이야.